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인 드러머 서담입니다. 드디어 제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야호! 유튜브 생활 한 5, 6년 차인데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3년도였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구독자가 이렇게 1만 명이 또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더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할 건 해야죠. 네, 또 오늘 뭘 할 거냐면 드럼 꿀팁 39번째 시간 때 소개해 드렸던 RLRLRLRL 간단한 이런 파라디드 리듬을 가지고 드럼 세트에서 좀 응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했었는데요. 그 스티킹이랑 똑같이 연주를 해서 탐탐 소리를 웅장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 꿀팁 35번째 때 가장 기본적인 탐탐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만 기념 영상으로 또 한번 재미있게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RLRLRLRL입니다. 좀 이해되신가요? 네,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R은 무조건 플로어 탐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L은 스네어랑 탐 원이랑 플로어를 번갈아 가면서 쳐준 거예요. 느리게 다시 살펴볼게요. 느리게 하니까 겁나 힘드네요. 느리게 하니까. 네. 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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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플로어탐을 계속적으로 연주해 주기 때문에 음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 나요. 네, 음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계속 몰아붙이는 사운드, 제가 굉장히 이 몰아붙인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이 몰아붙인 사운드가 납니다. 네, 음을 꽉꽉 다 채워서 치니까요. 또 한번 첨가를 해볼 건데요. 키가 어떻게 치냐면 쿵쿵 으쿵 쿵쿵 으쿵 쿵쿵 으쿵 이렇게 플로어탐에 그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느낌으로, 플로어탐에 좀 더 댐핑을 킥으로 해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주하면 됩니다. 쿵쿵 쿵 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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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 틀렸네요. 다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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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킥이랑 당연히 이 플로어 타임 플로어 탐은 오른손 비트랑 정확하게 맞아야겠죠? 네, 이게 또 안 맞으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 쳐줘야 돼요. 만약에 안 맞게 되면 이렇게 절어버리게 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둔둔 둔둔 둔둔
원을 이용해서 스네어까지 리듬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리듬이랑 다양한 리듬이랑 섞어서 해볼 건데요. 뭐 꼭 이렇게 칠 필요는 없죠. 뭐 중간중간에 컴비네이션 넣을 수도 있고 뭐 16분음표 다른 피리는 넣을 수도 있고 싱글스로 따다다다 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 섞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또 여성이 또 나왔어요. 메트로놈 여성. 할게요. 일단 기본 패턴으로. 자 이제 싱글. 자 이렇게 싱글스로 굳다가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박자에 이런 걸 넣어줘도 돼요. 또 다른 것도 넣어봐도 되겠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넣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필인들 조합해보는 거죠. 스네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심벌즈를 좀 쳐봐도 되겠죠? 다른 필인도 한번 넣어볼 건데 6연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손발 발손손 발손손 넣는 거예요. 6연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알렐랄랄랄랄랄 알렐알렐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 스트로크를 쳐줘야지 좀 저는 컴비네이션 6연음 넣기가 편하더라고요. 이해되신가요? 여기서 쳐주고 그 다음에 6연음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두따두두따두따따따우다두우다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분음표 필인까지 한번 넣어볼 건데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싱글 스트로크 네 번 칠 때 여기를 킥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따따따쿵 따가두고 따가다가 이런 사운드가 되겠죠? 놀아보는 거예요. 기본 패턴 유지한 채로 음영 패턴을 한번 하는 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정말 만명 구독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직 멀었지만 2만 명또 가야겠죠? 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어렵다.